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경문입니다. 오늘은 한홍 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으로 C, 그 다음 메이저버튼 3번, 삼각주법 G, 2번 손가락, 메이저버튼 3번. 다음은 G7인데 레버트, 3번 손가락으로 레버트, G7 코드 2번, 4번 G, 7 코드 2번. 다시 C, 삼각주법, 7 코드, 다음 C, 4번, 메이저 버튼 3번. 자리 바꾼 미가 나옵니다. 미는 카운트 베이스 1열에 있습니다. 1열에 도 옆에 미를 4번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4번, 메이저 버튼 2번. F 코드 나오죠? 파 4번, F 4번, 메이저 버튼 3번. 그 다음, 파 옆에 라가 있습니다. 4번 손가락으로 4번 라 누르고, 그 다음 메이저 버튼 2번 손가락. 다음은 G7, D 3번 손가락, 7 2번, G 4번, 7 코드 2번. 그 다음 C. C 메이저 버튼 카운트 베이스에 E 자리 바꿈 E 2번 손가락 메이저 버튼 그 다음 4도 4번 메이저 버튼 3번 카운트 베이스 라 1열에 라 4번 손가락 그 다음 메이저 버튼 2번 손가락 다음은 G7 D부터 나옵니다. 3번 손가락 G7 2번 G 2번 손가락 다음은 C. 그 다음 하이하는 부분에 보면 G7부터 나옵니다. D, 레부터, 레, G7, 솔, 4번 손가락, 7, 2번. 다음은 4도. 파, F코드, 파. 4번, 메이저 버튼 3번. 라, 자리 바꿈이죠. 라는 카운트 베이스 라는 4번 손가락 메이저 버튼 2번 손가락 그 다음은 G7 나오지 않고 C 코드가 나옵니다. C 삼각주법 이렇게 그 뒷부분은 또 반복됩니다. 오른손 선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선율은 1, 2, 3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선율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어깨와 손목, 손가락, 모든 것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1, 2, 1, 2, 미도 2번입니다. 1, 2, 1, 2, 5, 4, 4, 미. 자, 1, 2, 도레도 미할 때, 미 눌름과 동시에 1번 손가락에 레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미 레파 할때 1번 손가락이 미에 가 있어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2도씩 상행 하행입니다. 하행은 솔파 솔레 5452. 자, 이레 누를 때 1번 손가락은 C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파미 파도 할때도 누른
동시에 1번 손가락은 라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왼손 베이스와 오른손 선율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양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1도에서 C 메이저 버튼 4, 3 다음 베이스 E 4번 2번 손가락 미드 버튼 여기에서는 4도 4 F 메이저 버튼 F 파 옆에 라가 있습니다. 라 4번 메이저 버튼 2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 메이저 버튼 미 메이저 버튼 4 3 4 2번 그다음은 F에서 F 메이저 버튼 라 F 메이저 버튼 4 3 4 2 하향은 G7부터 나오죠. 레, G7, 솔, G7. 다음에 F는 파, 4번, 메이저 버튼, 4번. 파 옆에 라, 4번, 메이저 버튼, 2번.